원래 요 용기가요. 이게 다이소의 화분 커버예요. 다이소 화분 커버인데 제가 요걸 인두로 이렇게 구멍을 뻥뻥 뚫어서 화분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밑에는 굵은 마산을 깔고 대합토를 채우고요. 그다음에 요 유나바이소를 제가 킵장에 갖다 놓을까 하다가 여기서 그냥 제가 한번 키워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은 갖다 놔야 되겠죠. 뒤로 조금만 땡기고 얘가 지금 얘도 보니까 아주 지금 뿌리를 아주 실하게 지금 내렸어요. 근데 바이솔 종류는 제가 그렇게 경험이 없어서 얘도 지금 실 뿌리를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었네요. 왕창 털면은 또 아직 얘 성격을 모르니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담고 조금 흙을 좀더 담아야 될것 같네. 높이가 좀 맞아야 되니까. 이렇게 키 높이를 맞춰서 지금 얘하고 얘하고 콩나물하고 같이 합식을 할까 싶어요. 그래서 연화바이솔 아참 얘는 제주 연화바이솔이니까 아직 제가 얘 성격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겪어봐야 되겠죠? 어떤 아이인가 하고 이렇게 지저분한 거는 다 떼버리고 에이, 끊겼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다음에 콩란도 흙을 털지 않고요. 그냥 이런 것만 잘안 보이구나. 콩란도 예전에 제가 옥상에서 콩란을 흙을 다 털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식재를 한 영상이 있어요. 근데 걔가 아무래도 조금 활착을 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지금은 화분에서 킵장 화분에서 아주 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는 흙을 털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안착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얘가 콩란이 무난한 아이라서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좀 채워주고, 얘가 조금 내려가야 되는구나. 이 정도라도 뭐. 그다음에 이쪽에도 흙을 채워주고, 잘안 보이는구나. 조금 당겨야 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심어 줬습니다. 어때요? 멋있나요? 제가 지금 조금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뭐, 대충, 해놨어요. 이래도 얘네들 괜찮아요. 간단한 제주 연합아이 소롤과 콩난 합식을 했습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만 하고요. 다음에는 또 예쁜 영상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